Watch K-dramas for free. Let's download Hi TV. 네 눈 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꿈이 아니야 Love is 간지럽게 마주치던 눈빛이 이제는 익숙하단 듯이 웃음 짓지 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날 부추기지만 아직은 무거운 구두에 뒷굽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은 이 밤의 끝 손을 내밀어줬으면 해 맨발로 너에게 뛰어갈 수 있게끔 복잡하기만 한 하루에 매 시간 머리를 잠깐! 아, 사랑을 그렇게 막 진짜처럼 던지고 그럼 돼요? 결국 다 버려지고 너만 남아 yeah. 지난 봄에는 널 우연히 봤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라도 같이 걸었으면 해 아! 나!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대표 사과해요 네가 뭔데? 해수요! 해수입니다! 넌 신분이 어떻길래 황주한테 되느냐고 내가 노비면 무시하고 공 좀 사갈 거예요? 근데 넌 죽어야 하는데 내가 미 언니 해수 베이비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 다한 말 베이비 벗어 널 잊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채령아 그 넷째 형제 말이야 자꾸 잔인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사람도 잘 죽여버려 특히 얼굴에 상처를 본 사람 상처를 본 사람? 그럼 난 진짜 죽다 산 거네 화면 벗은 거 봤어 죽여 뭘 잘못했는데요 나 죽이랬잖아요 살고 싶은 게 죄야? 다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너도 죽고 싶어? 네 다쳤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그럼 말해봐요 왜 죽였는지 죽기 싫으면 먼저 남을 죽여야 하고 그래도 어떡해요 살고 싶은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난 이해할게요 얼마나 괴로울지 할 것 같으니까 어젯밤에 그날을 친 걸 생각하면 석반 대령이요 나둬라 어제일은 못 본 거다 만날 때마다 못 본 거야 어제 왜 그런 거예요? 넌! 그날 그 황금욕탕 어떻게 들어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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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이다. 나의 목소리 아! 아이고. 네가 와서 부딪힌 거야. 내 것이요? 죽을 뻔한 걸 살려줬더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건 왜? 아니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다른 걸로 생각해보세요. 눈이다. 나. 너를 지라 말을 아끼다가 정말 잊었다며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정말 뭐든 주실 겁니까? 당연하죠. 사왕자님이 어디 한 입으로 두 말 하실 분인가요? 정말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대도. 그럼 가면 벗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날 봐. 그 눈빛이 미치게 싫어. 전 황자님을 다르게 본 적 없습니다. 내가 불쌍하잖아. 동정하잖아. 지금 듣고 있나요? 이런 내 마음 들리나요?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얼른 가보세요. 지금쯤 다들 걱정하실 겁니다. 국가한테 동정받기 싫댔지. 널 정말 믿어도 괜찮을까? 약속합니다. 이것이다. 내가 그랬지. 넌 내 것이라고.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 손에 잡히던 네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번지고 눈물에 눈이 흐려. 돌아보면 제자리 늘 맘이 무거웠어. 내 이별은 발걸음이 느려.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겠지. 만 난 여기 서 있어. 황제가 되고 싶다지 않았니? 차를 들고 온 궁녀나무랭이 하나 죽어나가면 정의는 사라져. 네가 주인이 되는 거다. 들고 온 궁녀나무랭이 하나 죽어나가면 정윤은 사라져. 정윤께 술 석 잔을 받고 우애를 다주고 싶습니다. 사왕자에게 전해라. 차에도 불탄 거였어. 너에게 Don't forget me ever. 독을 받아 마시는구나.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Never ever girl,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그 정도로는 어려웠다. 차를 나른 제가 의심받을까봐 드신 겁니까? 어떤 소리?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목숨을 거십니까? 황자님을 외면하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둘 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곧 밖에서 만날 거다. 어쩔 수 없는 분입니다. 너야말로 날 보러 와야죠. 의심하던 나는 그제야 나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교수는 시소입니다. 진범이 밝혀졌어요. 내가 정윤의 차에 독을 탔다. 거짓말. 너에게 누명을 씌우니 그만 절 잊으십시오. 절 도우려다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도 놔주진 않을 거야.
이젠 허락받겠다니까. 거짓말이야? 이건 부적삼아 빌려간다. 곧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왜 마음 놓고 모른 척하기 힘든 건지. 보고 싶었다. 여전하네. 예쁘다. 도로 가르셨습니까? 반드시 돌아와서 널 만나려고. 나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가 날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널 살필게. 절 위해 스스로를 버리지 마요. 가장 피하고 싶은 분이 왕자님이신다도요. 미움도 원망도 담아두지 말고 다 잊어요. 그럼 아무도 안 다치겠죠. 그러면 용서는 안 해줘도 이해는 해줄 것 같아서. 다른 곳을 보았지만 바람처럼 이 먼지처럼 잡히지가 않아 보이지 않나. Remember how 너한테만 가져가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가벼워져. 그러니 어떻게 널 안 보고 살아. 나한테 오지 않을 거면 희망을 갖게 하지도 마. 나한텐 고문이다. 허락받고 하신다지 않았습니까? 유대? 안 됩니다. 같이 소원탑에 가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거기서 해야 할 것 같아서. 혼인 감축한다. 중요하게 하실 말씀 있다셔서. 중요한 말?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 아, 뭐지? 뭐였냐? 미안하다. 뭐가요? 너한테 꼭 해주겠단 말 잊어버려서. 곧 생각나시겠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내게 들었구나. 미워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아. 혼인을 감축드립니다. 야만 하는 사람. 갑자기 혼인하신 이유가 뭡니까? 황의 욕심나서 그러실 겁니까? 그 아이 그대로 놔뒀으면 거랑국에 볼모로 갈 거였어. 혼인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다.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거. 네가 부인이 어르신 걸 싫어하는 거 알아. 어떻게든 혼인만큼은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화가 풀린 거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배 타던 날 실은 잊어버린 거 아니죠? 널 은혜한다. 다음부터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